오늘 사건은요, 한 여인의 생과사를 놓고 형사님들이 무려 한 달 반 동안 갈림길에 서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때는 2013년 4월 24일 수요일이었습니다. 전날부터 쏟아진 비 때문에 쌀쌀한 기운이 돌고 있던 새벽 5시경이었는데요. 전남 고흥의 한 선착장에서 119로 다급한 신고가 들어옵니다. 자, 그 당시에 신고 전화를 한번 들어볼게요. 실제 네. 상황입니다. 아, 실제로요? 네, 119입니다. 예, 여기 차가 빠졌어요. 어디신가요, 위치가? 여기 충청, 여기 아니에요. 충청 아니고 이대교. 이대교요. 고흥이에요? 네, 다리 밑이에요. 다리 밑이에요. 이대교. 나로죠, 언니. 남자분이세요? 빠지신 분? 여자. 사진 찍다가 같이 우리 사진 찍다가 지금 떨어져 버렸어요. 저희가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땐 잠수부들이 선착장 바닥 속을 수색 중이었습니다. 신고자와 같이 있던 여성 두 명 모두 충격 때문에 우왕좌왕하던 상황이었고요. 실종자분들은 찾았나요? 안타깝게도 실종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다 위에 실종된 여성분이 신고 있던 운동화 한 켤레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선착장? 선착장이면 물 깊어서 이게 또 나오기가 힘든 구조인가요? 이게? 아니면 물살이 세면은 금방 또 휩쓸려 가거든요. 아, 난 저희 방향으로. 아, 이게 어쨌든 간에 시간이 좀 너무 지나버린 것 같아서 지금 걱정이 되고 있는데 실종자분이 어디 있을지. 일단 지금 실종자도 여성분인 것 같고 신고하신 분이랑 그 옆에 있던 분도 여성분들이잖아요. 어쩌다 그 새벽에 여성 세 분이 선착장에 가신 거죠? 실종 여성과 두 여성은 전남 광양 사람들이었고요. 전날이죠. 4월 23일 밤 고흥에 있는 나로다른 섬에 여행을 왔다가 새벽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진을 찍으려고 인근 선착장에 갔다고 했습니다. 그 여행을 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진 찍으려다가 일이 생긴 거구나. 하... 이게 무슨 일이야 정말. 그 실종된 여성분만 따로 있었나요? 이게 왜 혼자 있다가 빠진 걸까요? 신고자가 아닌 옆에 같이 있던 여성분이 당시 상황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실종자가 셀카를 찍다가 다리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싶다며 선착장 도로 경계석에 올라갔는데 발을 헛디뎌 중심을 잃고 바다로 빠졌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전날부터 밤새 마신 술 때문에 몸을 가누지 못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사고 전날 신고자였던 여성이 이혼을 했답니다. 그래서 위로차 광양의 한 식당에서 만났는데요. 신고자와 실종자 둘이 술을 마시다 취기가 오르자 급작스레 여행을 가자고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술을 마시지 않았던 당시 현장에서 신고자 옆에 있던 목격자가 운전을 해서 자정쯤 공 나로도에 도착했고 숙소에서 2차로 술을 더 마셨다고 했습니다. 그럼 자정에 왔다가 5시간 후에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거네요. 근데 굳이 숙소에서 있을 거면 뭐하러 나로도까지 간 거지? 이게 왜 굳이? 그렇죠. 술 같은 것도 얼마나 마셨는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때 저희가 숙소를 가봤는데 무작정 내려온 여행에서 그랬는지 바닷가 근처가 아닌 정류장 인근의 한 여관에 급히 방을 잡았고요. 방엔 이부자리 세체가 깔려 있었고 주변에 먹다 남은 소주 두 병과 안주, 사용한 종이컵들이 있었습니다. 이부자리 밑에서 실종된 여성분이 하고 다녔던 머리핀이 발견됐는데 아마도 잠결에 두고 나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저는 상당히 수상한 지점이 있긴 해요. 응? 지금 여기까지의 상황만 네. 놓고 보세요. 일단 운동화 한 짝이 바다 위에 떠 있었다고 했잖아요, 발견 당시에. 근데 실종이면 갑자기 물에 빠졌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신고 있던 운동화가 벗겨진다는 게 사실 자연스러운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교수님 말씀으로는 운동화가 벗겨졌다. 그 자체가 일단 수상한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간혹 실종을 할 경우에 바다에 떠돌다가 뭐 옷이 벗겨지는 경우들은 있어요. 상의가 벗겨지거나 이렇게 물에 휩쓸리면서. 근데 지금 실종사라고 목격자들이 있고 신고가 된 상황에서 한쪽만 벗겨져 있다는 것이 굉장히 수상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실종자가 바다에 빠지기 전에 이미 운동화가 벗겨졌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빠지기 전에. 그렇죠. 빠지기 전에. 근데 저는 뭐 반대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 친구 중에서 발이 아프다고 크게 신는 경우가 있고 운동화를 이렇게 꺾어서 야, 신는 그렇죠. 친구들이 많아요. 있어요. 네. 상황이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나요?
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설마 혹시 셋이 싸우다가 떨어졌거나 뭐 그런 건 아니겠죠? 아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이제 시작할 때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이 안 돼서 수사하는데 곤욕을 치르셨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실종된 여성분의 생사가 불분명했다는 얘긴데요. 그죠? 맞습니다. 저희가 일주일 동안 인근을 모두 수색했는데 실종자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 추락하고 곧바로 계속 찾아다녔는데 물살이 빠른 지역도 아닌 곳에서 시신이 나오지 않는다는 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네. 게다가 신고자와 같이 있었던 목격자까지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신고자랑 목격자 둘 다 수상하다? 일단 운동화 말고는 발견된 게 없다는 게 좀 이상하긴 해요. 그렇게 따지면 살아있는데 죽은 척 위장을 했다. 뭐 셋이서 뭐 짜고. 사건이 조금 이상합니다. 미궁으로 좀 빠지는 것 같습니다. 의아해요, 지금. 지금부터 실종자를 윤아 씨, 신고자를 정 씨, 그리고 운전자이며 목격자를 박 씨라고 하겠습니다. 실종자인 윤아 씨는 당시 32살이었고요. 신고자 정 씨는 42살, 그리고 목격자 박 씨가 43살. 서로 언니 동생 하면서 가깝게 지내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근데 셋은 어떻게 알게 된 사이예요? 실종자인 윤아 씨와 먼저 알게 된 건 그 셋 중에 제일 나이가 많은 목격자 박 씨였습니다. 3년 전쯤 같은 네일샵을 다니다 가까워졌다고 얘기를 했고요. 박 씨가 친한 동생이라며 정 씨를 윤아 씨한테 소개하면서부터 셋이 어울려 다녔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실종자가 어디에서 어떻게 떨어진지를 목격을 했냐는 말에 두 사람의 진술이 약간 엇갈렸습니다. 엇갈려요? 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운전자이자 목격자였던 박 씨는 윤아 씨가 셀카를 찍으려고 경계석에 올라갔다 떨어졌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신고를 했던 정 씨는 어두워서 못 봤다고 하는 겁니다. 화장실이 급해서 볼일을 보러 갔던 터라 아무 소리도 못 들었다고 하면서요. 아, 이렇게 되면 정작 신고자는 실종자가 추락하는 순간에 현장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 순간 목격한 사람이 바로 신고를 했어야 자연스러운 상황이죠. 아, 그러네요. 일단 그럼 신고자가 볼일을 보고 올 때까지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있다가 볼일 보고 온 다음에 신고를 한 거잖아요. 그냥. 그렇죠. 그 목격자가 가만히 있었던 게 좀 이상하게 이상하네요. 그렇죠. 그냥. 게다가 저희가 참고인 진술을 받으려고 휴대전화를 이제 그 당시에 제출을 받았는데 이상하게 광양에서 셋이 다 만날 때부터 모든 문자 메시지와 통화 기록이 삭제가 돼 있었습니다. 사진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사진 찍으러 갔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네. 사진을 찍으러 네. 갔다고 했죠. 신고자와 목격자, 이 두 여성의 휴대전화에 그날 새벽 선착장에서 찍은 사진만은 남아 있었어요. 있어요. 자, 셋이서 무엇을 추억하려 했던 걸까요? 다리 야경 사진 아니에요? 그냥 희미하게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어딘지도 아예 모르는 이런 사진인데. 진짜로 너무 꼼꼼해가지고 네. 잘 모르겠어요. 대부분의 사진이 캄캄한 바탕에 불빛 몇 개 정도 이렇게 비추는 게 다였고요. 마을의 작은 어선들이 출항하고 정박하고 생선을 말리는 곳으로 외지 사람들이 사진을 찍으러 갈 만한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실종자의 추락 당시 상황을 얘기할 때 목격자 박 씨가 얘기했던 것과 달리 신고했던 정 씨가 자기는 현장에 없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하니까 언니인 박 씨가 정 씨를 노려보더니 무슨 소리야 너도 같이 있었잖아 그러면서 화를 버럭 내더라고요. 순간 정 씨는 당황해서 입을 다물어버렸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까지 수사에서 밝혀진 아무 동기가 없어요. 특히 중요한 것은 실종자의 생사가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만약 실종자가 두 여성과 짜고 실종을 위장했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럼 실종자는 왜 굳이 자신의 죽음을 스스로 위장해가면서 일을 크게 만들었어야 했는가. 또 만약 신고자와 목격자 둘이서 짜고 실종자를 해쳤다면 거기에도 사실 동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두 가지 다 나타나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형사님들도 처음에는 윤아 씨가 실종을 거짓으로 꾸몄을 거라고 생각하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확인한 순간 어쩌면 윤아 씨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윤아 씨 앞으로 들어있는 생명보험 때문에. 보험이 얼마나 들어있던가요?
그게 좀 애매했습니다. 암보험을 비롯해 보험 4개가 들어있었는데 사망이 확인될 경우 탈 수 있는 보험 금액이 총 4억 3천여만 원. 실종 3개월 전 모든 보험의 수익자가 실종자에서 다른 사람 앞으로 전부 바뀐 겁니다. 혹시 누구였나요? 수익자는 30대 남성이었습니다. 또 제3자가 나오네. 네, 이거 혹시 누구였죠? 사채업자였습니다. 자, 그래서 형사님들은 직접 보험사를 찾아갑니다. 다행히 수익자를 변경하던 날에 CCTV가 남아있었어요. 실종자 혼자 왔습니다. 윤아 씨? 혼자. 불안에 떨거나 눈치를 보는 듯한 느낌도 전혀 없었고요. 자연스럽게 수익자를 변경하고 나와서 누군가의 차를 탔는데요. 그 차량의 번호를 확인해 봤더니 사채업자였습니다. 일단 그러면 혹시 실종자의 채무관계는 확인해 보셨나요? 저희도 그 사채업자가 등장하는 순간 실종자의 채무가 가장 의심스럽더라고요. 네.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실종자 앞으로 7천만 원의 빚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빚 때문에 남편과 이혼을 하고 혼자 살면서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고요. 그때부터 어쩌면 이 보험금을 타려고 실종을 위장해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마트에서 일하면서 갚기에는 큰 금액인데 7천만 원이면. 그럼요. 네. 일반 직장인들이 3천만 원 모으는 것도 엄청 힘들잖아요. 힘들죠. 근데 그 7천만 원 때문에 실종된 것처럼 꾸민다면 이건 계속 숨어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언제까지 그걸 이렇게 해요? 그렇죠. 평생. 심지어 그 어이없는 일이 있었는데 이 사채업자가 손해사정사랑 계약을 하고 저희한테 정보공개 청구까지 요구를 했었습니다. 사채업자가? 손해사정사는 뭐예요? 보험사 직원이죠. 네. 이 보험의 혜택을 줄지를 결정하는 사람. 이 손해를 측정하는 사람. 측정하는 사람. 저희가 일단 실종자가 혹시나 어딘가에 숨어있다가 다시 나타나지 않을지 나머지 사람들과 서로 몰래 만나진 않는지 체크하려고 실종자를 포함해서 박 씨와 정 씨 그리고 사채업자까지 전부 실시간 위치 추적을 걸어놨습니다. 결국은 이 사건의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건 실종자다. 실종자는 윤아 씨다라는 네. 게 분명해졌죠. 자, 보험 사기의 가담자인지 윤아 씨는 살인 사건의 피해자인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 형사님들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 실종자에 대한 탐문을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실종자가 근무했던 마트부터 찾아갔는데요. 네네. 거기에서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 형사님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언니가 바다를 가요? 언니는 물을 싫어해요. 그 당시 동료 직원이 하는 말이 실종자가 2월에 여행을 갔다가 바다에 빠져서 죽을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다시는 바다 근처도 안 간다고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저희가 혹시나 싶어 의료기록을 확인해봤더니 고흥의 한 병원 응급실에 간 것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난간에서 넘어지면서 바다에 빠진 것으로 기록돼 있었는데요. 보호자 연락처가 익숙한 겁니다. 번호가 익숙해요? 그 여성들이었나요? 아니면 누구였나요? 바로 사채업자입니다. 나로도 소작장에서 벌어진 실종 사건은 위장이 아닐 가능성이 커요. 어? 위장이 아니라? 2월에도 실종으로 위장하려고 했으면 실제 시도를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성이 바다에 빠졌고요. 응급실에 간 기록까지 지금 있잖아요. 네. 이게 위장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자기 목숨을 진짜 잃을 뻔했다는 이런 공포감을 가진 사람이 이 계획에 다시 동참을 했을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낮아 보여요. 아니 그럼 윤아 씨랑 3년 넘게 친하게 지냈다는 그 언니들은 대체 뭐죠? 그리고 사채업자랑 같이 윤아 씨를 어떻게 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맞죠? 네, 그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한 곳이었습니다. 저희가 2월에 윤아 씨가 병원에 입원했던 시간을 전후로 톨게이트를 지나가는 차량 번호를 모두 확인해 보니 목격자였던 박 씨의 차량이 확인이 됐습니다. 사채업자랑 무슨 관계가 있길래 보험 수익은 사채업자가 타는 건데 박 씨는 왜 두 번이나 그럼 윤아 씨를 죽이려고 했냐고요. 사채업자한테 박 씨도 돈을 여러 차례 빌렸더라고요.
신고자였던 정 씨도 빌린 적이 있고요. 아이고야. 유나 씨와 이혼한 전 남편한테 물어봤더니 셋이 같이 몰려다니면서 제일 나이 많은 언니란 사람이 사채업자한테 자신의 아내를 소개시켜줬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무렵 박 씨가 본색을 드러냈던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때가 이제 수사가 진행된 지 거의 40일 정도 지났을 텐데요.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답답했던 모양입니다. 아주 집요하게 달려들었습니다. 어떡해요? 실종자가 추락했었던 그 마을 분이 전화가 와서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어떤 여자가 찾아와서 사망 신고에 필요한 실종 확인서를 써달라고 했다면서요. 그래서 저희가 인상차게 물어봤더니 그게 박 씨더라고요. 이야... 진짜. 박 씨는 그 실종자의 사망 신고가 언제 접수되었는지 수시로 확인을 해왔습니다. 그래야 보험 청구를 할 수 있으니까요. 사건이 발생한 지 20여일이 지났을 무렵 이미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지인에게 SOS를 칩니다. 업무 시간에 미안. 혹시 원초보 내역 한번 확인해 줄 수 있어? 전남 사람인데 내 후배. 확인이 불가. 개인정보 노출 사건으로 난리가 아니라. 잘 지내냐? 오라버니가 그리워서 잘 못 사네. 메롱. 실종이라는데 사망 여부도 확인 안 돼? 그 누가 와도 안 알려줘. 어려운 부분이니까 이해해라. 문제는 박 씨가 사채업자랑 유나 씨가 절대 나타나지 못할 거란 확신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빨리 보험금을 타보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무모한 시도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근데 정황만 있을 뿐 사실 지금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난감합니다. 시신이라도 좀 나와준다면 그렇죠.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텐데 답답한 상황이죠. 맞습니다. 그때가 수사를 시작한 지 한 달 반 정도 되었을 때예요. 정말 손에서 놓고 싶진 않았지만 밀려있는 사건도 처리해야 됐기 때문에 덕하한테 잠시 묵혀두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가 참 정말 속상했습니다. 언젠가 해결하고 말겠다고 다짐하면서 그냥 그날 술을 둘이서 엄청 많이 마셨는데 다음 날 사건이 하나 더 터졌습니다. 6월 7일 오후 3시쯤 해양경찰서에 전화가 울립니다. 여수 백야도에서 한 어민이 신고를 해온 건데요. 갯바위 위에 뭐가 걸렸는데 돼지 같기도 하고 사람 같기도 한 게 이상하니까 확인을 해달라는 신고 전화였습니다. 신고를 듣자마자 옆에 있는 우리 형님을 바로 차에 태웠고요. 저는 왠지 나라도에서 실종된 유나 씨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형님은 아닐 것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큰 기대는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장 형사님이 기대하지 않았던 이유는 정확하게 있었습니다. 실종되었던 곳은 바로 저곳입니다. 고흥 나로도 선착장에서 여수 백야도 선착장까지 직선 거리만 32km입니다. 엄청나게 큰 거리네. 그리고 여수 백야도에서 빠진 시신이 고흥 나로도에서 발견될 수는 있지만 반대는 거의 희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민들이 고사를 지냈던 돼지가 발견된 게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게 물의 흐름, 조류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나루 이대교까지 올 수 있지만 반대로 올라오기는 힘들 것이다. 물길을 거슬러서 올라가. 거슬러서 이제 올라갔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반대로 올라가기 힘들죠. 공에서 여수로 올라가기는 힘들다. 엄청 먼 거죠. 그렇게 여수 백야도 현장에 형사님들이 도착을 했는데요. 또 하나의 강력 사건이 터졌구나 라는 걸 직감합니다. 저게 뭐예요? 저게 뭐야? 바다 위에 떠있는 까만 물체가 보이시나요? 미역 같은 그런 검은색 물체 감겨있는 것 같기도 하고 진짜 동물 같기도 하네요. 구물에 말려져 있네? 근데 돼지였으면 굳이 저렇게 쌀 리가 없을 텐데. 나 되게 애매한데 저게 뭘 이렇게 감아놓은 거예요? 겉에 쌓여있던 건 초록색 철망이었고요. 철망이요? 양 끝은 마치 사탕처럼 밧줄로 묶인 상태였습니다. 근데 큰 벽돌 두 개가 매달려 있더라고요. 가라앉히려고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게 벽돌이 지금 옆에 있는 게 아니라 매달려 있던 거구나.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저 뒤쪽에 있는 게요. 뭐였습니까? 저희가 국과수로 바로 옮겼는데요. 겉은 철망이 세 겹이나 쌓여있더라고요. 그걸 벗겨내니 검은색 차단막이 나왔고 그것도 또 다섯 겹이나 쌓여있었습니다.
그렇게 다 풀어보니 아내 여성의 시신이 확인되었습니다. 살해된 것으로 보였고요. 다리와 목에 케이블 타이가 묶여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겹겹이 쌓여있던 게 탁 풀리는 순간 머리가 쭉 떠서더라고요. 제가 유나 씨가 실종되기 전날 흔적을 확인하려고 CCTV를 엄청 찾아봤는데 광양 식당에서 셋이 밥 먹을 때 유나 씨가 입고 있던 옷이랑 백야도에서 나온 시신 옷이 비슷한 겁니다. 물론 부패가 많이 됐고 부패 때문에 옷색도 딱 맞아 떨어지진 않았지만 예감 이상하더라고요. 신원 확인이 됐나요? 저희가 그렇게 애타게 찾던 실종자 유나 씨였습니다. 시신을 여러 겹으로 싸고 유기를 해서 다행히 지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유나 씨가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던 이유가 바로 저거였네요. 그렇죠, 그렇죠. 아, 네. 왜냐면 거기다 이제 가라앉히려고 돌까지 묶어놨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일단 여기서 도망가지는 않았겠죠? 잡았습니까? 그런데 이때 아주 아찔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백야도에서 신고 들어온 시간이 오후 3시였고 신원 확인을 한 게 그날 저녁 7시 반이었습니다. 불과 4시간 반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혹시 잡았습니까? 다행히 이제 신고자 정 씨는 집으로 이제 위치가 확인이 돼서 네. 갔더니 이제 가족들과 함께 있었고 제가 이제 시신이 발견됐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가족들이랑 인사를 하고 나온다고 해서 인사를 하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알고 있었구나. 목격자 박 씨도 집에서 순수히 건거가 됐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사채업자는 단골 낚시 가게에서 뉴스를 보면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어? 언젠간 올 줄 알았다고 하네요. 네, 그 당시 이제 세 명 모두 묵비권을 행사했었습니다. 하, 그럴 줄 알았어. 시신이 나왔는데도 묵비권을 행사한다고요? 근데 이때 누군가의 전화가 계속 울립니다. 바로 사채업자 전화였는데요. 그때 장 형사님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계속 울리는 걸 보니 급한 전화 같더라고요. 그래서 받아보라 했죠. 한참 통화하더니 전화를 끊고 저한테 형사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자녀가 있었는데 학원비를 보내도 되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고민하는 척했죠. 돈을 보내는 건 어렵지 않은데 수사가 끝나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랬더니 담배 하나만 주십시오. 사채업자는 돈을 갚지 못하는 유나 씨한테 접근해서 상해 보험 사기를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돈이 안 되는 데다 유나 씨가 그만하고 싶다고 하니까 유나 씨 몰래 박 씨에게 또 다른 제안을 한 겁니다. 유나 씨를 죽이고 보험금을 나누자고. 피해자는 상해로만 생각하고 그냥 수익자를 바꿔 준 거네요. 야, 무섭네 정말. 2월에 시도를 했다가 실패를 하자 2개월 동안 다시 계획을 정비를 했습니다. 셋이 역할을 나눴는데요. 사채업자는 살인, 사채유기, 대포 차량을 준비하고 박 씨는 졸피뎀을 준비한 뒤 피해자를 식당으로 유인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정 씨는 졸피뎀을 먹이고 119에 허위 신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졸피뎀을 먹여? 아니 어디서 어떻게 해요? 식당에서 몰래 술에 타서 먹였다고 했습니다. 식당 주인분도 그날 뭔가 이상했다며 기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술을 먹던 일행 한 명이 픽 쓰러져서 인사불성이었는데 덩치 큰 남자가 와서 업고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사채업자였고요. 그 식당에 CCTV가 없다는 것도 계획에 있었습니다. 다 이미... 장소까지 물색을 해놓고 했던 거네. 아니 근데 제일 처음에 여자 셋이서 숙소에 묵었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 숙소에도 CCTV가 없었습니다. 박 씨랑 정 씨가 먼저 숙소로 올라간 후 박 씨가 카운터 밑으로 숨어서 밖으로 빠져나온 후에 피해자의 옷을 뒤집어 쓰고 일행인 척 했던 거였습니다. 혹시나 수사받을 것을 대비해서 피해자의 머리핀이랑 머리카락 미리 챙겨서 숙소에 뿌려놓기까지 했더라고요. 그러면 시신이 말이 안 되는 게 나로도에서 일단 빠졌고 백야도에서 발견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 거예요, 이거는? 처음부터 백야도에 수장을 시켰던 겁니다. 자, 이들의 범행 현장 검증이 진행이 됐고요.
그때 영상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하, 대단하다. 야, 식당 앞에서 주차한 대포차인데요. 박 씨가 문을 열고 사채업자가 차에 태웁니다. 그리고 조수석에서 잠든 피해자를 뒷좌석에서 살해합니다. 구금 결과 사인도 경부 압박 질식사였습니다. 뒤 트렁크에는 시신을 유기할 때 쓸 것을 미리 준비해뒀고요. 아까 백야도에서 시신 발견될 때 보신 것처럼 몇 겹으로 싸서 벽돌까지 두 개나 매달아 수장을 시켰습니다. 아우. 그 얼마나 그럼 부셨어요? 뭐? 에라이. 아이고. 500만 원 갚으려고 지금 저걸 가담해서 사람을 죽여? 아, 이건 너무했다. 이거 한 세 달만 하면 벌 수는 있잖아요. 자기가 충분히 노력하면 저거는 만들 수 있는 돈이에요. 아, 그러니까요. 저거는 진짜 자기가 몇 달만 하면 안 쓰고 아끼면 할 수 있잖아요. 네. 제가 볼 때는 뉘우치지도 않는 것 같아요, 보니까. 박 씨랑 정 씨는 처음에 뻔뻔한 태도를 보이다가 반성문도 쓰고 그랬는데 사채업자한테 피해자한테 혹시 하고 싶은 말 있냐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 말 듣고 바로 지금부터 묵비권을 행사하겠습니다 그러고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더라고. 아, 무슨 뭐 반성하겠어요. 그러니까 죄책감 뭐 이런 거 와야 미안함, 반성 아예 없는 거예요.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재판 내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던 사채업자는 무기징역. 박 씨는 12년. 신고자인 정 씨는 15년을 받았습니다. 어, 박 씨가 왜 제일 좋게 나왔지? 박 씨가 지금 제일 주도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나요? 네. 유가족에게 공탁금을 걸었던 게 인정됐습니다. 살인사건은 합의가 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당사자가 합의를 안 했는데. 그렇죠. 아니, 돈 500억 없어서 사람을 죽인 사람이 공탁금이라는 걸로 내 말이 돈을 걸어놨다고? 이것도 핑계고 내가 볼 때는 그 보험금이 큰 돈이었잖아요. 네. 아까 4억 얼마였잖아. 그걸 노린 거야. 이 500은 핑계라고. 500 때문이 아닌 거지. 돈을 나누기로 하고 공모한 이런 정황이 보이죠. 피해자인 유나 씨 입장에서는 나를 죽일 사람들인데 그것도 모른 채 계속 만나고. 아니, 그럼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언니 하면서 따라다녔을 거 아니에요. 네.